했던 거를 상기하면서 숨겨진 영웅이다. 우리 안에. 웬만하면 이제 쌤 필기해 놓은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대략 한 10조개 트릴리언이니까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there are 또한 다른 이런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자, 이건 뭐죠? 살고 있는이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로 쓰여진 거죠. 현재 분사. 자, 인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매우 작은 생물들,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others가 아니죠. 여기서. other creatures. 자, 이러한 생물체들은 클러스터 아까 우리 나왔던 거 모여서 나왔잖아. 박테리아들의 어떤 군집, 그렇죠? 군집. 다른 우리 몸의 각기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이 박테리아들, 세균의 군집들입니다. 서체즈 뭐와 같은 뭐 표면에도 있고요. Deep layers of the skin, 피부의 표면 또는 피부의 깊은 층에도 있고요. 입 안에도, 코 안에도 또는 폐와 위 안에도 다 존재합니다. 박테리아는 복수형이에요. 박테리아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박테리움. 참고해 주세요. 참고합시다. 네. 자, 그다음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the greatest number of bacteria. 하지만 가장 많은 세균. 그러나 가장 많은 세균. 대략 한 트릴리언의 1조니까 100조. 100조개의 세포는 박테리아는 리자이드. 자, 이거는 또총 몸무게가 2kg에 달합니다. 이거 다 합치면 박테리아 무게만 2kg입니다. 우리 체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죠? 네. 얘들이 어디에? 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됩니다. 얘들이 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this may sound somewhat frightening. 자, 요거 뭐죠? 요거 약간 뭐죠?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서움을 유발하는 거야, 무서움을 느끼는 거야. 이거는 100조개가 살고 있고, 100조 마리가 살고 있고, 2kg에 달한다라는 무서움을 사실은 느끼는 거죠. 무서움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ED를 쓰면 안 되고 ING를 썼어요. 왜냐? 왜냐하면 ING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 ED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세요. 주격 관계 대명사였고 frightened가 아니라 frightening. 자, 이거는 다소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는 감각 동사예요. 네, 형용사 왔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들은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건강에. 자, the first scientist who paid attention to these microbes in the gut, 장 속에 장내 어떤 미생물들의 pay attention to 주목을 했죠. 주목했던 최초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초로 주목했던 자,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바로 누구였다? 일리아 메치니코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08년에 그의 연구 뭐? 이뮨 시스템이니까 면역 체계에 대한 연구로 1908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주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역시나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계속적용법으로 쓰였다. 엔드 히로 바꿀 수 있어요. 그는 파리에 자 19세기 후반에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19세기 후반이라는 그 시기는 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콜레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콜레라는 어떤 질병? There was sweeping. Sweep 하면 뭡니까? 쓸다. 누구를? 유럽의 대륙을 쓸고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콜레라. 아직도 간간이 나오죠. 아직도.
네. 한 번씩, 이게 왜냐면, 수임성, 즉, 물이 이제 더럽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직 콜레라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후진국에서 콜레라 뭐 참고를 하기도 하죠. 콜레라 백신도 맞는데 이제 그거를 맞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곳도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관계 부사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in which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쓰여야 해요. 19세기 후반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질병 콜레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치니코프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메치니코프는 자연스럽게 연구하도록 이끌어졌어요. 이 질병을. 그리고 자. 자,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헐, 음식을 먹도록 이끌었어요. 어떤 음식? 뭐를 포함하고 있어?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입니다. 뭐를 포함해요? 콜레라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걸 먹었어요. 와, 대단하다. 자기 몸을 이제 테스트합니다. 원래는 이제 드라이브 A to B를 수동으로 바꿨더니 A는 B 드리븐 2 이렇게 lead A to B도 A가 B 하도록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위치는 관계 대명사 계속적인 문법.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는, 아프지 않았어요. intrigued. 흥미를 느끼게 하던데 자기가 흥미를 느낀 거잖아. 네. 그래서 뭐가 왔어요? 우리 수동의 의미. intrigued. 근데 앞에는 자, 분사가 완, 빙이 생략되어 있죠. 완, 아, 여기 있네.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할게요. 원래대로 쓰면, as he was intrigued. 그런데, 어떻게? as 떼고, he 떼고, 요거를 being으로 바꿨는데, being도 어때?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요 뒤에 것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분사 구문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움을 느껴서 그는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그의 샘플 사이즈를 뭡니까? 자, 느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 모집을 했죠? 누구를? 대학생. 미안. 자, 칼리지 하면 동료죠? 동료를 모집했습니다. 뭐, 똑같은 것을 할, 즉, 콜레라 등걸 생체 실험입니다. 그 동료도 역시, 오,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야, 좀 용감하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죠? 네. 자, 병렬 구조로 쓰인 거, decided to recruited. 상상도 못할 일들을 척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가 또 다른 동료에게, college. 자, when he tested on another college. 자, another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college. 자, 그 불쌍한 사람은, 에헤이, 심각하게 병을 앓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낼 사람이네.